인덕원에서 동탄을 연결하는 복선전철 건설 사업이 올해부터 진행되는데요. 이에 앞서 주민공청회가 수원과 과천, 용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덕원에서 동탄을 연결하는 복선 전철 사업. 국가철도공단은 실시 설계비를 포함 2조 3천억 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약 39km 구간을 상하행 왕복 노선으로 건설하는 이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됩니다. 과천시 가련동에서 시작해 안양과 의왕, 군포, 수원, 용인 흥덕, 화성, 오산시까지 연결됩니다. 공단은 사업 시작에 앞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엽니다. 공청회 개최 지역은 수원시와 과천시, 용인시 등 세 곳입니다. 수원지역 공청회는 오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 화서역 인근의 DS 컨벤션 웨딩에서 개최합니다. 과천지역은 이틀 뒤인 15일 오전 10시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열리고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용인시 영덕일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서 용인지역 공청회를 마련합니다. 국가철도공단이 마련하는 공청회에서는 실시 설계에 반영된 구체적인 노선과 함께 17개 신설 전철역의 위치 등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인덕원 동탄 복선 전철은 과천선과 월곡 판교선, 신분당선, SRT 동탄역과 환승이 가능하게 돼 경기 남부 주민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